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아, 저 포항에 있는 저기 반야지 보살이에요. 네, 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사연을 전화 주셨나요? 저는 저기 그거 처음에는 그 기도하는데 해탈주 이렇게 있잖아요. 항마지는. 네, 네, 항마지는. 예. 광명지는 하고 이것이 궁금한데요. 네. 이것은 저기 스님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스님들이 하는 건데 왜 신도가 왜 하냐고 그렇게 네. 말씀하셔 갖고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회장님이 가르쳐 주는 데는 이거는 기도하기 전에 뭐 금강경이든지 무슨 팔랑경이든지 읽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랬어요. 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 예. 다음 질문은요. 아, 일단은 지금 전화 주신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전화 그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예. 지금 항마진원 같은 부분은 대개 이제 부처님을 모시거나 예.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의식 속에서 많이 그 진언을 하는데 예, 예. 뭐 그 보살님이 그 항마진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제가 무슨 제가 느끼기에 네. 무언가 기운이 뭐 나쁜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기운이 탁한 네. 기운이 있는 듯 해갖고 한번 그 말씀 듣고 제가 해봤거든요. 네. 뭐 광명진은 이제 해탈주 항마진은 광명진은 하고 그 다음에 팔랑경 하고 또 읽어도 보고 금강경도 읽어보고. 네. 뭐 그거 요즘은 다라니 기도도 한 해보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네. 보살님 그 부분은 예, 예.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거 없어요. 보살님이 좋은 건 하시면 돼요.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다른 질문은요. 네. 저희들이 이사 가거나 뭐 집을 짓거나 할 때요. 네. 뭐 터를 꼭 봐야 되는지 안 보고 그냥 가도 되는지 무슨 네. 날짜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리고 동서남북 이것도 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 그거는 이제 꼭 불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예, 예. 일단 그 대장권 삼살 뭐 이런 부분이 그 옛날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좋은 부분이면 활용하면 되는 거고 예, 예. 안 좋은 부분이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우리 그 조상들이 옛날부터 지켜왔던 확률 같은 부분이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시고 예, 예. 지킬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 예. 그 되도록이면은 그 아는 것은 지켜가는 것 자체가 편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무조건 이렇게 다 그냥 포기하고 살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저 물건을 살 때 네. 제 물건을 살 때나 누구 거 쓰던 거나 그 뭐 그거는 제가 관계 없고 그냥 물건을 구입할 때 어쨌든 네. 간에 이런 무슨 동토나 탁한 기운이 무슨 따라오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필요한 물건 언제든 사시면 되는 거고. 예예. 근데 단지 이제 그 물건을 들여오거나 할 때도 예예. 되도록이면은 좋은 날 그 들여오고 예예. 정리하는 게 좋겠죠. 예예. 사찰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천도제하고 집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천도제하고 공덕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것은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예.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예.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라고 하는 부분은 예, 예. 영가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줘서 예, 예.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과 예, 예. 절에서 제를 베푸는 부분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동안 까마귀 소리를 많이 듣고 까마귀를 요즘 또 가끔씩 한 마리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럼 좀 이런 느낌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아니, 그럼 그렇게 그것도 내가 볼 때 보살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라고요? 예, 그냥 까마귀도 그 좋은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게요. 네. 그리고 제가 팔랑경 있잖아요. 팔랑경은 부처님 말씀 중에 약간 들어간 게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읽어도 관계 없습니까? 뭐 이렇게 그 뭐 천지팔랑경을 그
정식적 경전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꼭 봐라 봐지 마라 뭐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살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 저기 냄새가 이렇게 민감하게 막 이렇게 나는데 그 네. 냄새를 잘 맡는 사람도 있고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거는 각자의 후각의 차이죠. 후각의 차이라고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건강상의 기능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죄송한데 그거 예, 태어날 때 점 있잖아요. 네. 점이 있는데 살면서 빼고 나면 나쁘고 나면 혹시 이런 건 없어요? 아, 점을 빼서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예. 분들은 복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 복에 흉하지 않으면 구태에 뺄 필요는 없겠죠. 그래요. 네. 그 사는데 불편함 없으면 구태에 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보살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그 지켜왔던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치우쳐서 매달려 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철저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지키고 또한 어른들이 충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럭 지혜롭게 사는 것, 현실적 부분의 삶에서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꼭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켜가는 것도 또한 지혜로움의 한 방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